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스님의 영어 한문 불교 3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지금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하프라자파티라고 그러는데 마하프라자파티 부처님의 이제 이모죠. 이모. The first 비쿠니 and Buddha's stepmother ordains. 그 계를 받는 모습이죠.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여기 이제 밑에 앉아 있는 분은 마하프라자파티. 예? 마하프라자파티가 누굽니까? 이모죠, 이모. 예, 부처님의 어머니는 7일 만에 마야 왕비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풍습은 왕한테 시집을 갈 때 자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뭐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마야 왕비가 그 10달달을 낳고 나서 7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천상 그 이모가 마하프라자파티가 말하자면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양모면서 이모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은 퍼스트 비쿤이다.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군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고따마 부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시타르타 고따마 시타르타. 시달타. 시달타죠. 이름이 시달타. 고따마는 이제 성이고. 레퍼트 에즈 더 부다 워스 사우스 에시안 리넌시에드 후 파운디드 부디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지금 영어와 한문으로 지금 공부하는 불교니까 서양의 영어권에서 이 시타르타 고타마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다하면서 그는 남아시아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불교를 창설한 리넌시 이게 중요한다네 이거 이게 리넌시 리넌시에이치라고 하는 것은 뭘 버린다는 얘기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한역에서는 방기라고 그래서 방기라고 그러죠 방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버렸는데 버린 것을 대방기라고 그래 대방기 크게 버렸다 이 말 크게 버려도 크게 버렸다. 뭘 버렸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버렸냐? 시타르타 고타마는 왕자 있죠, 왕자. 세속적 권력을 그 계승해 갈 이제 왕이 될 그런 신분이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리넌시에트라는 거는, 모든 세속적 욕망, 욕망을 그 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버린 사람. 그러니까 대방기. 쉽지 않죠, 누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버리고 떠나서 쉬라만한 거죠. 쉬라만. 사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입문하고 스님이 되고 뭐 한다는 것은 설사 꼭 스님이 아니랄지라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출가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래서 사가모니라는 샤카문이라고 원래 거기서는 이제 인도에서는 샤카문이라고 그래요. 샤카문. 샤카문이라는 건 석가족의 성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샤카문이라는 것은 석가족의 성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은 교달마라고 이제 했는데 고따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름이 시달타다 이름이 시달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뭐 563, 483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제 몇 년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지금 563에 483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로도 시타르타 고타마라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산스크리트는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또 남아시아의 옛날 고대 남아시아, 인도를 얘기하는 거지. 남아시아의 사상 가면서 교육 가면서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추앙을 받는 분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불, 석가족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다 석가모니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고, 고다마 부다. 대체로 이제 고다마 부다라고 이제. 그래서 불타. 중국에서 이제 불타라고 그랬죠. 불타. 그 뜻이 뭐냐면은 각오자란 뜻이. 각오자.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세존. 세존이나 뭐 석존 이렇게 이제 부르고, 간칭해서 그냥 또 석가 문불, 뭐 석가 열애, 석가 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리고 그 뜻은 능인이란 뜻이에요. 능. 능인이란. 능이 어진 분이다. 능이. 그리고 이제 모니라는 것은 이제 존칭으로서 정묵이란 뜻이, 정묵. 정묵. 그러니까 절에 가보면은 되게 뭐, 그 정묵당 있죠, 정묵당. 다 부처님을 그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 능인선원, 뭐, 능인암, 능인 뭐, 그러죠.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식으로 그 뜻을 번역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뜻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가모니 출생 금 지금 그 니빠 네팔을 얘기해. 남부의 왕족 가정에서 태어났고, 찰제리 종성. 찰제리라는 거는 인도의 그 사성 계급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래서 찰제리. 찰제리라는 건 전쟁 뭐 정치, 군사, 행정을 담당했던 그 계급을 받다가 찰제리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문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그 당시에 아지비카라고 하는 파가 또 있었어. 아지비카. 와너보더 나스티카, 나스티카, 헤테로독스 스쿨스 오브 인디언 필로소피 빌리브드 to be found in the 5th century BCE by Makali Kosala. It was a Shramana movement and major rival of Vedic religion. Early Buddhism and Jainism, Ajivikas were organized leadership who formed discrete communities.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자이나계도 있었지만 이 아지비카라고 하는 또 파가 있었어요. 마칼리 고살라고 고살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또 스승이 있었는데, 이 아지비카도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소멸되고 이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그걸 약간 여기 이제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뭐 자이나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 아지비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단 학파 중에 이제 하나였다. 이단. 그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나스티카라고 그래. 나스티카. 나스티카가 있고 아스티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스티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통. 정통파를 얘기한 것이고, 인도의 이제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육파 철학이라는 게, 육파 철학. 육파 철학이라는 게 있고, 베다를 근거로 해서, 이걸 아스티카라고 해요. 아스티카. 정통파다. 그 다음에 나스티카라는 거는 이단이다. 반.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지비카라든지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스티카예요. 나스티카. 인도 어떤 그 자기들 고유의 힌두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육사 외도란 것이죠. 육사.
여섯 명의 어떤 그, 큰 뭐 스승, 네? 외도는 외도지만 그 사람들도 상당히 그, 어떤 경지에 오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우리 교리를 보면 육사애도가 나오죠. 육사애도. 아스티카와 나스티카는 그 concept have been used to classify Indian philosophy by modern scholars. 그러니까 이 아스티카와 나스티카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스티카와 나스티카는 현대 학자와 일부 힌두교, 불교 및 자이나교 텍스트에 의해 인도 철학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개념이다. 아스티카 철학과 나스티카 철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고대부터 이제 논쟁이 있었고, 어떤 그 이제 합의가 이제 없다. 뭐 이런 그 뭐 대충 이제 그런 게 있다 하고, 지금 그 고대와 중세 시대의 산스크리트 문학에서 두 용어는 실론이냐 무실론이냐, 그러니까 언급하자. 이 용어는 힌두 철학에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샹키아는 비실론적, 그 이 샹키아 육파 철학 중에서도 이제 샹키아 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불교하고 조금 이제 좀 가깝지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부처, 고따마 부처를 비신유의 화신으로 이제 간주한다. 샹키아 학파는 힌두교의 정통 육파 철학 중 하나로 불교 경전 및 논서에서는 수론파로 수론파로 이제 한역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불교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고대 인도 사회에서의 그 힌두교랄지 자이나교랄지 또 아지비카랄지 또 인도의 육파 철학의 하나인 그 상키아 학파의 이제 수론파라든지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힌두교의 육파 철학은 아스티카라고 그러고 그 외에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아지비카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나스티카라고 이제 한다. 오늘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